키 113cm, 몸무게 17kg, 장래 희망은 경찰관인 아이.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차드에 살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안토이네입니다. 오늘 굿네이버스 회원 스토리 일곱 번째 이야기는 안토이네의 후원자 남도영 씨입니다. 그리고 남도영 씨는 바로 접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KBS 성우 남도영이라고 합니다. 저 방향에서 그 녀석의 냄새가 나! 지레프! 이렇게 굿네이버스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럴러버이와 대륙을 만들어낸 작년 2012년 2월 3월 때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서 특집 프로로 차드 희망학교 TV라고 해가지고 차드 이제 희망학교를 지어주는 그 프로그램 특집 나레이션을 제가 하게 됐어요. 처음 차드라는 곳을 알았고 거기에 나온 얘기들을 듣고 네이버스를 알게 됐습니다. 정말 먼 학교를 거의 왕복 몇 시간 이상 되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끝나고 일과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 강에서 벽돌을 만들더라고요. 이렇게 하루 뭐 종일 팔아봐야 벽돌 한 장에 20원밖에 못 받습니다. 그 얘기였어요. 한국 돈으로 20원 받는다고. 그러니까 100개를 팔아봤자 2,000원인 거예요. 그걸 해야만 학교를 갈 수 있고 생활이 된다고 해서 TV에 보인 애들은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. 보이는 친구가 다라면 아 이제 잘 됐구나라고 가슴이 덜 아플 텐데 보이는 게 빙산의 일각도 안 될 정도의 그렇게 적은 친구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그 후원을 했어요. 보시는 이게 이제 그 후원 아동한테 온 실제 친필 편지하고 이거는 이제 그거를 해석해 놓은 파일들인데 이제 편지들인데 어떤 거와 견줄 수 없는 큰 표창장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코팅을 제가 이걸 코팅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.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. 제가 그날이 일이 되게 힘들고 엉켜가지고 한동안 되게 힘들던 날이었어요. 그래서 딱 집에 왔는데 편지를 딱 봤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어요. 이렇게 쭉 하다 마지막에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라고 경찰관이 안 돼도 좋고 축구선수가 안 돼도 좋아요. 그냥 건강하게만 솔직히 자랐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저한테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 친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 사실 그렇잖아요. 나눔이란 게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본인이 돈이 많아야 그런 여유도 있다라는 생각이 컸어요. 근데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한 달을 풍족하긴 아니겠지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전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1억, 2억 정말 유명한 분들이라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 기부라고 생각했지 나눔이라고 생각했지 그거를 딴 건 나눔이 아니다 뭐 도움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유가 생겨서 나눔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나눔을 하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건 정말 나누면 여유가 생겨요. 그러니까 더 여유가 생기니까 일이 잘 되고 나눠보시면 왜 나눔을 하는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은 꼭 적은 금액이라도 동참해보시면 어떻게 자신이 변하는지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한다는 걸 느끼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안토인의 이 친구의 이 아이의 편지를 보고 저는 오히려 더 힐링이 되고 더 요즘 대세가 힐링이잖아요. 힐링이 정말 많이 됐어요. 나 하나 열심히 사는 것보단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크게 해준 그 편지였고 그런 계기가 된 게 굿네이버스라 정말 감사하죠. 저 남도영이 생각하는 나눔이란 나눔은 마지막으로 말하면 좋은 겁니다.